여러 가지 형식으로 군중 체육 경기들도 다양하게 조직하도록 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와 보아주시며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전 사회적으로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나라의 체육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도는 체육을 대중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체육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도 근로자들의 체육문화 생활 조건을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체육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많이 꾸려놓고 인민들이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어 훌륭히 꾸려놓은 체육관들과 축구 경기장, 수영장들을 보실 때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들인데 더 잘 꾸리고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며 경례하는 원수님 바치고 가신 헌신의 자옥은 성도원과